컵을 채워. 컵을 채워. 박스 오늘도 잘 부탁하길. 설정만. 와우 얼었어. 얼었어. 어 씨 깜짝이야. 아 왜. 큰일 날 뻔했네요. 벤츠가 옆에서 나의 제 얼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장착을 해보시고. 어 좋아. 그 잡힐만한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얼음 드리프트를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경비아씨들 눈도 많이 와가지고 수고 많이 하시거든요. 아, 오후에 이 마트에 좀 장전 보러 가려고 이쪽 근처 들어온 적이 없어. 와우. 아 좋아요. 그래도 탈 거는 있네요. 지금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하나 지금 찾으러 갑니다. 하나 배달하면 뭐 끝나버릴란거 모르겠네요. 이 차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맛있는 고객님의 식사를 위해서 빠르게 배달해드리는. 저기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치인데요. 어디 어느 지역에서 주문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저도 몰라요. 여기 이거를 가지고 눌러봐야 이제 주소가 나와요. 어찌 그래 성실해요? 그리고 다 속에 토요일날. 예. 그러면 금방 와봐요. 네. 그냥 배달된 기사도 물어보더만. 맞아요. 기사분들한테는 아이고 성실하시네요. 그래도 순수해. 예. 너무 성실해 다들 쿠팡.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픽업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렇게 먼 곳은 아니네요. 제가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하기가 더 편합니다. 전에 다른 구로 넘어갔을 때는 되게 이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기도 많이 헤맸고. 예, 배달 왔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콜을 또 받아보기 위해서 아직 이제 11시 정도 됐거든요. 이제 점심 배달이 시작인데 아직 광산구 여기 근처에 배달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좀 하고 이제 좀 배달료를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간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정당한 배달비를 측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광주에서 이제 하실 분들은 뭔가 쿠팡만 주업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 쪽은 계속 뭐 많은 것 같아요. 제 여기가 가장 핫한 데인데 구역이. 예, 어딥니까? 좋은 거 하나 왔습니다. 약간 멀긴 한데 저번에 갔던 롯데리아네요. 네, 좋아요. 아, 이발값을 벌었네요. 광주 이쪽은 배달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연타로 네, 오는 길에 하나가 또 잡히게 됐네요. 이게 가까운 데 위치를 해야지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 데 있으면 상대적으로 아무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데 하시려면 가까운 데로 있으세요. 자, 제일 앞쪽에 아침이라 자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갖다 드릴게요. 오는 길이 거기에서 뭐 이쪽으로 배달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아하라라라라. 먼데는 뭐 할증 그 거리 요금을 좀 받고 잠시. 그리고 이게 좀 먼 곳에 왔다, 다른 구로 넘어갈 것 같다 한 폐차를 쉬는 버튼을 누르고 가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 도달했을 때
다시 키시고 일단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이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일단 껐습니다. 한 달 정도는 있어봐야 여기서 아주 그냥 잘 빠지겠습니다. 또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저라 그랬잖아요. 근데 돈 단가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헌을 시키면 안 될 텐데 이거. 또 이럴 때 잽싸게 해야죠. 어? 잘못 왔어요. 아 신나게 들어왔더니 잘못 왔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가겠습니다. 3만원. 두 봉다리. 오, 가깝네요, 다행히. 이쪽은 되게 저희가 많이 왔었어요, 예전에. 빨리 갑시다. 짜장면이 불고 있어요. 짜장면이 짜장면. 와 여기 제가 가는 지금 여기가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제 전망 좋아요. 이쪽에 아파트 저 아파트 전망이 엄청 좋을 거예요. 저 계단도 한 번씩 이런 게 운동이죠. 가기로 했기 때문에 또 좀 가져야죠.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치고 빠지는. 네. 오늘 1시간 반 한 2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네요. 오늘 이 배달 마무리 하니까 바로 단가가 또 3,1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럼 안녕.